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템을 복사하는 아우렐리온 솔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아우솔이 뜨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라이즈로 빌드업을 해주시면 되고, 8레벨에 가게 되면 라이즈를 빼주고 아우렐리온 솔을 올려주면서 템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우솔이 안 나왔다면 라이즈를 계속 써주시면서 또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후반에 피관리가 잘 됐다면 그냥 이 조합만으로도 훈방이 되실 겁니다. 아우솔이 나오면 1등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앞라인 방템부터 만들면서 빌드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아우솔 템각을 봐주셔야 체력 관리가 잘 되고 후반에 아우솔 뽑을 힘도 생깁니다. 아우솔 아이템은 만화 아이템인 쇼진이나 블루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딜템인 대천사나 복원, 백캡, 그리고 체력 회복 아이템인 홍검이나 피바라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광템은 일라오이나 사일러스 중에 잘 뜨는 애한테 주시면 되고, 유틸 아이템은 나미나 룰루한테 주시면 됩니다. 나미가 삼성이라면 나미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덱의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후반에 별과 요술사가 잘 나오거나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리롤 없이 별 요술사 난동꾼 빌드업을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헤어가 많다면 조금 돌려서 이성장만 해줍니다. 4스테이지 1라운드에 1레벨을 찍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만들어 주시고, 4스테이지 5라운드에 8레벨을 찍고 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무지성으로 리롤만 돌려서 아이템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상황이 여유롭다면 9렙까지 가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일러스는 중앙에서 만화번호를 해주고, 일라오이는 상대 박스 쪽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우렐리온 솔은 구석쯤에 두고 룰루와 나미가 옆에서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빈 거는 구석에 더미로 두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체입니다. 돈 관련 증강체는 다 좋고요, 품격 있는 쇼핑, 레벨업 같은 증강체도 좋습니다. 전투 증강체로는 루덴의 메아리, 다이버 통신, 반향의 전율, 선상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먹어줍니다. 아이템은 곡궁이 나왔고요. 후반에는 별이랑 요술사 위주로 사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벨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지롯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랑색 구슬에서 룰루는 남겨둘게요. 뉴뉴미를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증강체는 대장간으로 아이템 좋은 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만화 잔해를 좀 기대했지만 없네요. 이러면은 로켓 주먹으로 가주겠습니다. 광템 각이 세게 나왔으면 영혼의 형상인데 드롯 각이라서 로켓 주먹을 골라줍니다. 상점이 연승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별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뇸뇸이를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마를 한 마리 올려줬습니다. 그나마 한 마리 잡기에는 카르마가 가장 좋아요. 아이템도 카르마한테 주면서 나미 땡겨서 나미만 잡아봅시다. 드롯은 룰루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룰루는 끝까지 쓰는데 후반에 아우솔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8렙에 아우솔 한 마리만 뽑으면은 그때부터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열을 올리면서 연패를 할 것인지, 이즈리얼 이성을 붙이면서 체력 관리를 할 것인지. 늠늠이를 키우면서 이즈리얼로 피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열은 이따가 올려줄게요. 열을 올려서 연패하면서 이렇게 별 상점 기대하는 거는 거의 골드가 한 0.5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체력 관리 해주겠습니다. 이기면 퐁당퐁당인데 퐁당퐁당도 괜찮아요. 체력관리를 일단은 해주셔야 됩니다. 니달리는 팔아주고 일단은 이자를 봐줍니다. 자, 이러면은 한 마리 올려줄게 딱히 없죠. 그나마 가장 좋은 앨리스를 사서 올려주겠습니다. 룰루는 드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 구석에다가 두었습니다. 3캔치까지만 잡아주면 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아이템은 우리가 지금 지팡이가 하나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온 충격기가 괜찮은데 이즈리얼에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복원이나 대천사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피흡템 하나에다가 딜템 하나, 변운템 하나, 대천사는 만들어줍니다. 20원 이자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앨리스를 빼주겠습니다. 바루스 올려주고요. 블라디 잡고 좋아요. 이러면은 20원 이자까지 받아줍니다. 쓰지 않는 별 챔피언들은 일성 한 마리씩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슬슬 요술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이즈리얼이랑 바루스가 더 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요술사가 나온다면 집어주시고 요술사 쪽으로 빌드업을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덱 기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퐁당퐁 당당 20원까지 모였고요. 체력 86. 딱 평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일러스 나온 거 좋습니다. 이러면은 요술사 쪽으로 가줘도 되겠죠. 사일러스가 나와줬으니까. 일단은 별 상점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별이랑 조련사 다 봐주겠습니다. 회색 구슬에서 볼리베어 나왔고요. 스카너 사줍니다. 일라오이까지 사주고요. 나미만 있으면 6별이 되네요. 6별 챔피언들은 이자가 깨지더라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다음 턴에 나미를 찾는 걸로 하고 일단은 가장 세게 내줍니다. 로켓 주먹 일단은 룰루한테 주고요. 라이즈한테 대천사를 줍니다. 룰루를 하나 찾으면은 앞라인에 갈아주겠습니다. 6레벨에 대충 2성작하고 1레벨에 2성작하고 8레벨 가서 아우소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투 증강체가 좋은데 돌려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어수선한 마음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먹어주고요. 리로를 돌려서 창고를 꽉 채워야겠죠. 레벨업 해주고요. 돌려줍니다. 나미 사주고요. 별상점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미 붙여주고요. 시너지가 애매하죠. 별을 받으려면 일단은 사일러스보다는 스카너를 써야 합니다. 어차피 연승도 아니라서 하나 써주겠습니다. 나미는 삼성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라오이가 안 겹치고 여유가 된다면 일라오이 삼성까지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우서를 무조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상대가 딜러가 없죠. 드롯으로 버텨주면서 라이즈가 다 잡아줄 것 같습니다. 빠방 빠바바방 좋습니다. 상점에 딱히 살만한 건 없고요. 이제는 돈을 모아줍니다. 금승속을 COU는 좀 많이 세죠. 3라운드마저 퐁당퐁당 하면은 최악이죠. 상황은 안 좋지만 일단은 열심히 가보죠. 여기서 아이템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거 BF가 있으니까 연운을 먹으면서 쇼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쇼진을 먹게 되면 아우솔한테 블루보다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블루가 첫 궁만 빠르고 두 번째 궁부터는 똑같습니다. 근데 쇼진을 갔을 때 장점은 아우솔 말고 아오신까지도 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진을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일러스가 이성이 붙기는 했습니다. 스카너 자리에 올리면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연승이 아니니까 그냥 한 대 더 맞을까요? 라이즈한테 쇼진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아쉽네요. 사일러스 넣었으면 이겼겠다, 그쵸? 자, 룰루는 템을 갈아주겠습니다. 일라오이한테 탱템을 주겠습니다. 드롯은 일단은 스카너 주고요. 체력은 45 남았고요. 블라디가 이성이 붙었고요. 별상점이니까 레벨업 하면서 한 번만 돌려볼까요? 우리 그게 없네요, 니달리가. 나미가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카너 빼주고요. 사일러스 올려주면서 오요술사 3별 3레벨 정석 조합을 맞춰줍니다. 다음 턴에 리로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나미 3성이랑 라이즈 2성만 찍고 가면 4스테이지 피관리 할 수 있습니다. 드롯은 사일러스한테 줍니다. 나머지 지팡이는 총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즈가 잡아주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증강체는 초월 괜찮습니다. 15초 됐을 때 아우솔 궁 커지면서 초월 딱 터집니다. 조금 돌리고 갈게요. 룰루 사줘야 되고요. 나미는 붙여주고 갑니다. 일라오이 붙었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나미까지. 자, 이러면은 4스테이지 괜찮게 갈 수 있습니다. 라이즈가 1성인 것만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8레벨을 가게 되면 소나를 올려서 1깨우는 자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8레벨 아우솔이 딱 뜨면은 저 라이즈 자리에 그냥 아우솔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9레벨에 우유술사 들어가면 되고요. 라이즈가 1성이라서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이겨주는 거 좋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으로 빠르게 8레벨 가봅시다. 라이즈가 뚫어줍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후밥에서 아이템은 원래는 칼 먹고 총검인데 라이즈 페어를 먹어볼게요. 데캡 아우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따가 데캡은 남이 주고 아우솔템을 새로 뽑아도 됩니다. 자, 조금만 돌려봅니다. 애니비아 사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육별컨을 할 수 있습니다. 지는 왼쪽으로 가줄게요. 육별컨을 하실 때에는 챔피언을 어디에 뒀는지 미리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상대 앨리스가 너무 세네요. 아까도 여기한테 딱 지금 타이밍에 졌었는데 아쉽고요. 연승이 깨졌습니다. 육별을 올려주고 돌려줍니다. 라이즈 2성 좋아요. 별상점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가끔 이 육별에서 아우솔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1등 하는 거예요. 요술사 아우솔은 예전에는 뭐 궁 많이 쓰면 세져서 좋았지만 지금은 궁 많이 쓴다고 세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술사를 넣는 것보다 그냥 좋은 아이템 3개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술을 넣고 3요술을 하게 되면 딜이 오히려 약해지죠. 아, 4스테이지 잘 버텼고요. 아이템은 덧발의 구인수 그냥 받을까요? 딱히 필요한 아이템이 없죠. 덧발의 구인수 하는 걸로 하고 덧발은 룰루한테 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옆에서 보호해주면서 공격 속도를 줄 수 있죠. 레벨업을 해주고요. 소나가 없으니까 애니비아를 올려줍니다. 자, 이제 육별을 올리고 리로를 조금 돌려볼게요. 아니다, 다시 복귀할게요. 상대는 5성 연꽃을 먹은 아우신 오벨류 덱입니다. 라이즈가 살기만 하면, 아, 살기만 하면 다음 궁에 다 잡았는데 좀 아쉽고요. 세력이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9렙 절대 못 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바닥까지 돌려가지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우솔 한 마리만 찾으면은 구별 리로를 하면은 2성까지도 쉽습니다. 일단 돌려볼게요. 돌려줍니다. 룰루 일단 붙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챔피언들 복귀시켜줍니다. 세력이 25라서 한 대만 더 맞으면 진짜 바닥까지 긁어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즈가 한 번만 버티면 이러면은 이겼죠. 일라오이 잡고 다음 궁에 아우신 타겟. 좋습니다. 소나는 그냥 안 쓰겠습니다. 빠르게 아우렐리온 소를 찾아주겠습니다. 육별 올려주고요. 올려줍니다. 애니비아 일단 붙입니다. 아우렐리온 소리 잘 안 나오네요. 일라오이 삼성각 보고요. 아우렐리온 소리 안 나옵니다. 이쯤 하면은 한 마리 줄 때 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돌렸죠. 상대는 COU 덱. 오늘 COU 덱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COU 덱을 라이즈가 타겟만 잘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9월 터지면서 전부 다 잡아줍니다. 아우솔이 한 마리만 나오더라도 2성 라이즈를 바로 빼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썸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감템 먹어줄게요. 육별 올려주면서 돌려줍니다. 어, 아우렐리온 솔 나왔습니다. 좋아요. 라이즈 바로 팔아주고요. 아우렐리온 솔 올려주고 조금 더 돌려줍니다. 아우렐리온 솔 저거 나온 거죠? 대기석이 꽉 찼다고 하면 나온 겁니다. 구별해서 이렇게 보상으로 잘 줍니다.
챔피언들 다시 복귀시켜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별 리로를 하면은 아우렐리온 소울을 계속 주기 때문에 딱 아우렐리온 소울 딱 한 마리만 찾아주시면은 이성은 쉽습니다. 그리고 구별 리롤부터는 아이템까지 줍니다. 그래서 진짜 딱 한 마리만 찾으면은 아이템도 무한 복사할 수 있고 아우렐리온 솔 2성 찍으면서 체력 관리도 되고요. 이때부터 진짜 게임 시작입니다. 돌려줍니다. 아이템 연운이 나왔고요. 일라오이는 한 마리 남았는데 안 나오네요 잘. 아우렐리온 솔 나온 거다 이거. 대기석이 꽉 찼다고 하면 솔 나온 겁니다. 상황이 여유롭다면 아우렐리온 솔 삼성까지도 찍을 수 있지만 일단 연우는 룰루한테 줍니다. 아우렐리온 솔 삼성 찍을 여유가 없습니다. 솔 데미지 미쳤고요. 15초대가 진짜 궁 데미지입니다. 자, 마지막 15초 뻥. 거의 삼성 솔급이죠. 빌량은 27,000입니다. 이거 아우렐리온 솔 팔아주겠습니다. 삼성 어차피 못 찍어서 이제는 그냥 D키만 막 눌러도 됩니다. 펜만 구하면 돼가지고 이제 챔피언 살 거는 없습니다. 그냥 D만 눌러서 저거 보상만 계속 먹어주면 됩니다. 리롤 다섯 번 돌릴 때마다 아우렐리온 솔이 나오거나 아이템 하나가 나오거나 6골드 정도가 나옵니다. 솔 나오면은 그거 팔아서 다시 다섯 번 돌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템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다섯 번 돌리고요. 보상으로는 아이템 BF 나왔고요. 다섯 번 또 돌려줍니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상점 보실 필요 없어요. 복궁이 또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템을 복사해줍니다. 수진을 하나 만들고요. 전파랑 복궁을 갈아볼까요? 이러면은 대천사 까갑을 주겠습니다. 얼심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대천사는 남이 줍니다. 상대는 야스오 2성, 아오신 2성입니다. 근데 지금 피읍템이 없어서 아오신한테 잘못 걸리면 죽기는 합니다. 아우솔 궁 한방에? 와 이걸 이겨주네요. 야스오가 풀피에 쉴드도 있었는데 한방에 잡아줍니다. 무지성 리롤 다섯 번 아이템 뜯어줍니다. 벨트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일라오이는 버그인가요? 안 나오네요. 버그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별에서 일라오이 9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일라오이가 한 마리가 남아있거든요. 기물 개수는. 근데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겨주고요. 아이템은 골드가 나왔고요. 이럴 때는 조금 아쉬워요. 한 번 더 돌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배치를 조금 펼쳐서 상대의 아우렐리온 솔 궁을 최대한 피해볼게요. 상대 바루스 죽으려고 하고요. 자 이제 15초 되면서 소월궁 다음방입니다. 데미지 3400씩 뜨고요. 여기서는 성배를 먹어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배를 먹게 되면 자석 제거기가 있으니까 구원을 사일러스한테 주고 성배까지 룰루한테 주겠습니다. 5원짜리라서 다드 파른 돈으로 또 돌릴 수 있고요. 구별 올려주면서 돌려줍니다. 무지성 리롤 5번 아이템은 조개 나왔고요. 이러면은 한 번에 리롤이 부족하니까 다시 복귀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8레벨에서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9레벨 안 가셔도 돼요. 상대는 야스오 2성, 조이 2성, 소라카 2성, 바드 2성, 아오신 2성입니다. 쉽게 밀어버리죠. 연장전 초월궁에 끝납니다. 보내줍니다. 좋습니다. 자 1등 했네요. GG. 지금까지 아이템을 무한 복사하는 아우렐리온 솔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